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7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main cities, 많은 도시들에서 자, the roads, 길들은 are clouded 수동으로 썼죠. 그러면은 clouded 수동으로 붐빈다. 자, 붐비는데 with too many cars, 2는 부정으로 너무나 많은 자동차들로 many 복수 형태로 갔죠. 자, 너무나 많은 자동차들은 자, can cause 조동사 동사 원형. 자, cause 유발 시키는데 심각한 자, 문제를 자, 콜드가 과거 분사죠. 뭐뭐라고 불리는 죠 스모그라고 불리는. 자, 그래서 우리 이 스모그란 단어가 핵심 소재입니다. 소재. 자, 이선 여기서 스모그죠. 자, 스모그는 셀 수 없어요. happens 발생 하는데 자, when 자, exhaust는 gases는 배출 가스들이 from car 자동차에서 믹스할 때 자, 섞일 때 with sunlight 햇빛과 함께 발생한다. 자, 가끔씩 자, 너는 can actually 실제로 can 조동사 동사원형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it은 단수로 잡은 게 smoke이기 때문이죠. smoke를 자, smoke는 또 looks like 뭐뭐처럼 생겼다. 그래서 전치사 때문에 뒤에 명사 yellow brown cloud 명사 들어갔죠. 그러면 노란색 갈색 구름처럼 갈색 구름처럼 생겼는데 자, 여기서 어법 주의하시고 이 구름의 성질 나타내죠. hanging 걸려있는 해서 ing 썼다는 거. 자, in the air 하늘에 걸려있는 도시 위에. 자, smoke는 spoils 한다 망친다. 자, 망치는데 views 경관 을 망친다. 그래서 스모그 단수 1번 또 스모그 단수 2번 makes에도 s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드는데 it이 여기서는 감옥적으로 썼죠. 그래서 답이 it이 되고요. 자, to 진목적으로 썼죠. 자, to do outdoor activity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을 unpleasant 불쾌하게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스모크들은 자, can also can 조동사 뒤에 또 also 삽입절 동사 원형. 자, 될 수가 있다. 자,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자, dangerous 위험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ly 붙이면 안 돼요. 비동사 때문에. 자, to 어디에? 우리의 건강에. 자, 그다음 내려가서 4번 볼게요. 자, 이선에서 또 스모그죠. 자, 스모그는 단수 잡았고요. 자, 특히 especially 특히 자, 위험한데, 자, especially가 dangerous 형용사 수식해주고, for 누구에게? 어린 아이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 또 누구에게? 사람인데, with heart disease. 심장 질병을, 심장 질병을 가진 사람이나, 폐 문제. 자, 폐 문제를 가진 사람은 suffer, 고통받아. 고통. 자, because of 뒤에, 그냥 단어 하나 명사 썼네요. 뭐 때문에? 에이, 스모그 때문에. 자, 스모그는 메이 또 조동사죠. 동사 원형 썼고 아마도 유발시키는데 두통 혹은 어지러움을. 그리고 스모그는 자 makes 만드는데 이 또 감옥적으로 썼죠. 얘랑 똑같았었죠. 자, 감옥적으로 hard하게 어렵게 포가 이번에 또 의미상이죠. 자,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to 진주어 진목적어죠. breath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숨쉬기를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if for to 구조 여기서도 어법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unfortunately 또 나왔죠. 불행히도. 자, as 뭐뭐에 따라서겠죠. 해석상 자, more and more 비교급엔 비교급 이럴 때 해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운전함에 따라서 자, roads 길들은 get 얻게 되는데 더 get pp로 썼네요. 자, 더 어떻게 돼요? get pp 복잡해지고 자, it will only worse isn't smoke는 will get 동사원형 get worse 형용사 점점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자, 악순환 된다는 거죠. 스모그. 자, 그래서 두두두두두두. 답은 위클의 소재 스모그의 위험성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모그의 위험성.